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청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소스 기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소스 기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케인의 N5라고 하는 소스 기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스텔 앤 컨사의 SP10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아스텔 앤 컨사는 한국 브랜드이고, 과거에는 아이리버로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에는 고가의 고음질 플레이어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모델은 특히 이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리고 N5라는 이 모델은 케인사의 제품인데, 과거에는 조금 이제 한 30만 원뭐이 정도 거래 가격이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중고로 살때 1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이 제품은 예, 무려 예, 자동 설정이 되어서 꺼지네요. 무려 중고 가격이 140만 원 정도. 그리고 신품의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플래그십 플레이어입니다. 이거 하나가 앰프 하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플레이어가 앰프죠. 여기에 이제 고음질 음원을 넣어서 듣는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건지 또 음원을 넣어 쓰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기는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멜론이라든지 이런 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플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 모르고 그냥 쓰는데, 뭐 저처럼 이제 빈티지 오디오 하실 분들은 사실 이거를 모바일용으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다 필요 없겠죠. 근데 젊은 분들은 이거 가지고서 하루 종일 놉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연결해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편집을 해서 쭉그 노래만 듣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기예요. 그리고 최고의 고가품이죠. 케인사 제품은 실용적인 가성비가 있는 중국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두 개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지만은 두 개의 기기의 소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우선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두 개의 기기를 좀더 차이를 느끼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때는 그 음악 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고음질 플레이어를 사신다고 하면 좀 저가의 제품을 사셔서 플레이어로 쓰시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팅을요, 지금 C32로 연결을 했는데, 옥스 단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케인의 N5고, 튜너로는 예, 그 아이리버의 아스텔 컨사의 SP1000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처음 할 음악은 I'm on my way라는 노래인데요. 음악을 아스트랭 컨사의 SP1000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기기가 수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평행한 입장에서 약간 소리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K9N5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친 맛이 있는 그런 고음질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먹먹하고 해상도가 낮은 그런 플레이어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굉장히 거친 맛이 있으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고음질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SP1000은 아주 소리가 고급지죠. 그리고 이제 물론 두 개의 기기가 배음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또 고음 또 저음 소리의 작고 크고의 차이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데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SP1000은 거친 맛이 굉장히 없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의 기기 간에 그렇게 큰 성능 차이는 아니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살 만큼 이 SP1000이 그렇게 소리가 더 월등히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디오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을 잘 모르실 건데 이쪽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예민합니다. 정말 미세한 뭐 머리카락 하나 같은 차이가 가지고도 막 엄청나게 장황하게 글을 쓰시는 재주가 있는 그런 리뷰어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 고음질 플레이어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능 차이도 상당히 있고요. 기능 차이는 뭐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실제로 이제 노래를 넣어 보니까 아주 높은 고사양의 노래들은 지금 안 들어가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기기 간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예, 그래서 이런 고음질 플레이어를 사서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좀 더 들어볼까요? 고음질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 아이패드로 음악을 듣는 것하고 이 고음질 플레이어로 듣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는 우선 뭐 이렇게 화면이 크고 구동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플레이어로서의 매력을 상당히 느끼실 것 같은데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이 음악을 재생하는 많은 장치들이 아이폰보다도 좀 저사양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양이 낮아서 음원이 좋아도 충분하게 그 높은 수준의 소리를 내줄 수가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음원의 차이인데 이 고음질을 여기다 넣지를 못하잖아요. 아이패드는 고음질 음원을 넣어서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랙 이상의 파일들을 넣어서 구동을 시키려면 결국 이런 기기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기기 중에서 지금 여러분 들으신 건 이제 N5인데 M5도 플랫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의 음원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 고음질로 가려면 가격은 비싸지만은 AK 모델로 아스텔앤 컨사의 모델로 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고음질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런 식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이런 핸드폰을 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좀또 LG폰이 굉장히 또 LG폰이 굉장히 또 좋은 그 음악을 들려준다고 그래서 인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LG폰을 가지고서 들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이 음원을 구동하는 방식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아스테렌 컨사의 SP1000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기기들을 만약에 음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이걸 소스기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대로 듣다가 밖에 나갈 때 내가 오디오로 듣던 음악을 그대로 리시버 뭐라고 하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24시간 내내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기에 넣어놓은 것을. 단점은 음원을 사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물론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음원들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이지만 음원들을 모아가지고 폰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들으시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음원을 구해서 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4시간 내내 내가 어디서든지 오디오로든지 아니면은 뭐 이어폰으로든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 휴대용 모바일 소스 기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또 이거를 카 오디오에서 연결해서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듣던 것을 차에 자동차에서 듣고 전철 타거나 버스 탈 때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휴대용 모바일 기기들을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는 거는 이 휴대용 모바일 기기들은요 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하던 것이 뭐한 30~40만 원. 500만 원 하던 것이 뭐한 100만 원, 150만 원 뭐이 정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얼리 어답터이신 분들은 최신의 기기를 사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빈티지 동호인 분들이 만약에 이걸 사서 들으신다고 하면 한 4~5년 전에 걸 사서 들으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개의 기기를 비교해 봤고요. 정리하면 케인의 N5와 아스테렌 컨사의 SP1000을 비교해 봤는데 소리는 N5는 거친 맛, 아스테렌 컨사의 SP1000은 부드럽고 고급진 맛. 그렇지만은 음원을 저장하는 능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또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 뭐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기기 간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소리 차이만 놓고서는 상당히 유사한 소리를 들려줬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폰이나 이런 폰 종류로 듣는 것이 더 음원이 깔끔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원을 재생하는 각종 하드웨어들이 이 아이패드 뭐또 아이패드 미니 이런 것보다는 핸드폰 쪽이 더 좋다. 이런 점들을 설명드렸고요. 음악 조금 듣다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더 듣고 싶으시죠? 이 노래 제목이 더 피콕스라는 노래인데요. 이 제목이니까 찾아서 듣고 싶은 분들은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